남가주 지역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강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에 먼지를 동반한 시속 30에서 40마일의 강한 북서풍이 불어 강풍주의보를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의 주택가에는 쓰레기통들이 바람에 쓰러져 있습니다. 팜추리 나무는 강풍에 나무가 부러질 듯 휘어집니다. 도로 곳곳은 강풍이 흔든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운전자들은 고개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강풍에 나뭇가지 등 쓰레기가 날아와 열심히 청소를 해보지만 계속 부는 바람이 야속합니다. 아, 바람 부으니까 바깥에는 청소 못해요. 지금 현재는. 안에 들어온 것만 대충하고 신문지 큰 것만 좀 주워놓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바람 부으니까 뭐 신이 많아요. LA 한인타운 윌셔 거리는 고층 건물이 많아 건물 사이로 부는 바람은 더욱 강했습니다. 강풍으로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춤을 추고 한인들은 거리를 걷는 게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눈에 먼지도 들어가고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눈이 좀 쓰라리죠. 국립기상청은 LA 인근 지역의 경우 LA 다운타운 산타모니카 지역에 40마일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내일 오전 6시까지 강풍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The downtown area, the coastal plain and the valleys of the San Fernando and San Gabriel valleys are all under a wind advisory. And the mountains, San Clarita Valley and Antelope Valley are in under a high wind warning. 기상청은 환절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2, 3년에 한 번씩 남가주 지역에 강풍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씨와 바람 부는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예보해 강풍 피해를 당하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